2021 SBS 연기대상 베스트 캐릭터상 여자 수상자는 오나라 선배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라켓 소년단에서 오나라 씨는 나영자 역을 맡아 카리스마 있는 코치이자 따뜻한 엄마로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아우르는 좋은 어른의 표본을 연기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셨습니다. 아, 오나라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트로피 예, 오나라 씨 거예요. 네. 아,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오나라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운 좋게도 새해에 제가 첫 수상자가 됐네요. 그렇네요. 네,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SBS에 정말 좋은 작품들 그리고 훌륭한 배우들이 참 많았는데 저까지 이런 상을 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년엔 정말 라켓 소년단이라는 너무 예쁘고 착하고 인간미 넘치고 참 좋은 작품 만나서 너무 행복했던 한 해였어요. 이 상이 베스트 캐릭터 상인데요. 워낙에 우리 정보은 작가님께서 제가 맡은 역할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써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써있는 그대로 표현만 했을 뿐이거든요. 작가님 정말 좋은 작품 써주시고 좋은 캐릭터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SBS의 훈남 감독님이세요. 조용관 감독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독님께서 제게 보내주시는 무한한 신뢰, 믿음 그리고 칭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됐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을 만큼 성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독님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어요. 유난히 저희 작품은 우리 연출부 FD 동생들부터 뭐 촬영팀, 조명팀, 장비팀, 음향팀, 또 소품팀, 분장팀, 또 국가대표 정정영 감독님까지 너무 친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현장에서 화기애애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방송 보고 있다면 우리 나라 누나 상 받았다고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다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름 동안 정말 선수 못지않게 경기장에서 배드민턴을 쳤던 우리 후배 배우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파트너 김상경 선배님 그리고 훌륭한 우리 배우들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상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제가 방송국에서 주는 상을 처음 받아봐요. 아, 안 울려고 했는데 오랫동안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한 13년 전이죠. 2008년도에 우연한 기회로 첫 드라마를 SBS에서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첫 상으로 또 SBS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저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그저 묵묵히 그냥 즐기면서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 모습을 이제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가 수상 소감이 좀 긴데 처음 받아봐서 그래요? 아,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누구보다 이 자리에 서 있을 모습을 기대했을 우리 소속사 파트너 우리 추홍규 이사님 제가 항상 믿고 따르는 거 알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내 매니저 올해 8년째 되는데 이제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너무 사랑하고 우리 홍보팀 이상원 팀장 그리고 우리 김창렬 실장님 너희들한테 정말 자랑스럽고 든든한 선배 누나 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우리 BT 식구들 어떻게 하면 우리 언니 예쁘게 만들어줄까 고민하는 우리 스타일리스트 배하나 실장 그리고 안희정 원장님 우리 혜연이 그리고 우리 지니쌤 예영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 중요한 분들이죠. 저를 사랑해 주신 우리 팬분들, 팬클럽 우리 장금이들, 나라랑 나란히 식구들 정말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팬클럽은 안 들었지만 저를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늦은 시간에도 보고 계실 우리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오랜 연인, 오래됐지만 항상 새로운 그분께 이상 빨리 자랑하러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훌륭한 아들을 낳아주신 또 제2의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중심에서 빛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작품을 빛내는데 중요한 부속품으로 쓰임받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나라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